창업 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상호명을 정하는 겁니다. 그런데 무심코 정한 상호가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생활 속 법률 신은정 기자입니다. 특허 정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상호명도 독점적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업종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 나는 상표권 존재를 전혀 몰랐다. 즉,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상표법에 따르면 이 경우도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호의 특허 등록 여부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하진 않지만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 명칭이 상표 등록되어 있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.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무료 변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표권 분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만 건의 상표 분쟁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상표권을 침해하면 그간 번 수익을 손해배상액으로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상호를 바꿔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